컬리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억 2,570만 원을 기록해 2015년 창사 후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달성했습니다.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% 늘어 5,38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컬리는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수익원 다각화와 운반비, 지급 수수료 절감 등에 노력해왔습니다. 또 수수료 기반의 3P와 컬리 멤버스 물류 대행 등의 사업에서 성과를 냈으며 이에 따라 올 1분기 컬리의 전체 거래액은 7,362억 원으로 1년 새 13% 늘어났습니다. 업계에선 중국 이커머스보다 경쟁력이 높은 먹거리 새벽 배송에 특화한 컬리의 사업 구조가 초저가 생필품 판매 경쟁이 격화한 상황에서 강점을 발휘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